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형제 여러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왔소.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백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오히려 나를 치라 하시오. 그러자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어찌 욕을 할 수 있느냐?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소.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지도자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큰 소리로 외치되, 형제 여러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당하고 있어.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드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바울을 두둔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잘못을 찾을 수 없어. 어떤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일러줬으면 어찌하겠소? 그러자 분쟁이 더 커지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날이 밝음에 유대인들이 무리를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니,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잘못을 좀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조카가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영리에 들어가 바울에게 이 음모를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그가 말하기를,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사오니, 천부장께서는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허락만 기다린나이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와 같이 편지하니,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가 갖게 무난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하나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치려는 음모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가깝게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각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군인들의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지방 출신이냐고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에 명하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듣겠노라 하고 회롯궁에 그를 가두고 지키라고 명한다.